1982년에 설립된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 관련 분야의 실용적 직업과 학문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존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과학의 각 분야에 두루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교양인과 우수한 국학 전문가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널리 확인하고 미래상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창의적 지식인과 학자로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어국문학 교과체계인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학과 특성화 분야인 근대 한국어 문학과 관련한 교과과정 체계인 미디어, 텍스트, 언어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단계적으로 개설하여 실질적인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자긍심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 학과에서 내일을 향한 자신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브랜딩이 기반이 되는 콘텐츠를 읽어내는 시선, 콘텐츠를 직조할 수 있는 능력을 두루 길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학원에서는 텍스트, 미디어, 랭귀지 세 가지 전공으로 나눠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사유를 고민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더불어 학계와 현업 필드에 계신 저명한 전문가들의 특강과 세미나가 다채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국문학과의 졸업생들은 근대 한국어문학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출판 및 미디어, 학술 연구, 공직, 교육, 방송, 언론, 창작, 정치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학술 연구자 및 창의적 문화 기획자는 근대 한국어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K21 사업의 든든한 지원, 동료 선후배 연구자들의 끈끈한 우정과 연대,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바로 우리 대학원의 주요한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